야, 쟤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니는 이게 니 목숨이잖아, 임마. 몇 분이야 도대체 이게. 야, 지금 니 몸이 거짓말을 하냐? 디케가 거짓말을 하냐? 니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오늘 싹 다해. 대신 말 안 한다. 가져가. 입장에서는 자식까지 잃을 수는 없죠. 그럼요. 이건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과 관계된 거니까 정말. 네. 진짜 아주 늦게 주무셔. 할 일이 많아. 아 또. 2시간 주무시어요? 왜 새벽에 울려? 방치 깔려고? 아? 진짜 당 조절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혈당이요. 너무 떨어지면 이제 또 저혈당에 쇼크가 네. 오기 때문에 네 체크를 수시로 해봐야 돼요. 밤새 열 재는 거랑 똑같아요. 네 그렇죠. 네. 열 재는 거랑 똑같아요. 아기들 아프면 열 재는 거 계속. 그래서 옆에 데리고 주무시는 네. 거예요. 너무 힘드시겠다. 에휴 이게 부모 마음이다. 아휴 혼자서 하시려면 너무 자주 주무시는 게 아닐 거예요 아버님. 그럼요. 날이 밝았어. 와, 잔 것도 아니야 이거는. 쪽잠 잤네 아버님. 또 아이고, 아이고. 아유, 아. 너무 안쓰럽고. 너무 안쓰럽네요. 예. 뭐 또 밤마다 또 아버님이 또 일어나서 체크하시고. 또 언제 푹 주무세요? 너무 아버님. 힘드실 것 같아요. 심하게 쇼크 온 적이 다 새벽 3시대예요. 아, 그러면 저도 네, 그래서 그 시간대는 12시나 1시까지 이불로 안 자고 뭐 빨래 정리라든지 하고 있다가 예, 완전 잠들고 나서 한번 체크를 하고 좀 괜찮으면은 3시까지 자고 아니면은 또 깨우든지 뭐 이렇게 조치를 하든지 하고 자야 돼요. 보통 예.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? 근래 제일 길게 잡은 건 5시간 같아요. 제일 긴 게요? 네, 풀로 잔 게? 네네. 야. 보통은 뭐 길게 그래 안 자고 뭐 많이 자면 2시간 자고 일어나고 아, 뭐 이렇게 하고 많이 자면 2시간? 아, 2시간. 예.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코피가 나죠.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버님 보니까 아이들 아침에 식사할 때 식사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. 식사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있어요. 좀 네, 식단 관리하려고 저도 먹으면 살이 워낙 잘 찌는 체질이기도 하고 만약에 저까지 진짜로 혹시 식단 관리 안 돼가지고 또 애한테 맨날 식단 관리 하라고 하는데 제가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먹으면 또 막 먹을까 봐. 아, 일부러 네. 관리하시나. 아니 근데 아버님 약간 좀 어리석은 질문 같이 느껴지기도 하실 텐데요. 제가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버님은 아버님이 왜 건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첫 번째는 무조건 애들을 챙겨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애들 어떻게 뭐. 보호자. 저 아님이 없으니까. 그렇죠. 예, 아이들과 행복하려고. 두 번째는 저도 사실 안 아픈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. 예, 와이프가 너무 아팠고 아버지도 너무 힘들게 들어가시고. 사실 엄마도 와이프 못지않게 힘들게 정말 가셨거든요. 예. 근데 아버님 상황은 정말 다 이해하겠어요.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죽음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.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죽게 될까 봐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너무
너무 심각하고 비장한 것 같아요. 이 댁에 가족들이 밥을 먹는 상황에서도 즐겁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둘째는 먹는 것 때문에 너 잘못하면 죽어. 넷째는 너 그 쉽지 않으면 큰일 난다. 그리고 혼나고 아버님도 죽지 않기 위해서 한 끼만 드시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를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.